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소나타의 탄생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2부에서는 시승전의 소나타의 디자인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색상은요, 총 8종류의 색상인데요. 화이트 색상, 실버, 그레이 2종, 블루액, 블루, 레드, 그리고 현대 차량이 이번에 좀 밀고 있는 옐로우 색상, 이렇게 8종류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차량은요, 플레임 레드 색상인데요. 좀 강렬한, 열정적인 레드 색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전면부에는 두 가지 새로운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자동차의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릴의 디자인입니다. 현대 차량의 그 그릴이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뭐 헥사고나 그릴이나 캐스케이딩 그릴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모두 그 그릴을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량을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을 찾을 수 없죠. 그릴을 감싸고 있는 이런 크롬 몰딩 테두리가 사라지면서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뭐 사라진 느낌은 터프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목구름은 이 차량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애스턴 마틴과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뭐 국내 최초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차량은요. 하얀 색상이죠. 화이트 크림 색상의 차량입니다. 강렬한 느낌의 히든 램프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새로운 디자인이 히든 램프입니다. 후드까지 이어지는 히든 램프는요, 실제 이렇게 보시는 뭐 밝은 대낮에도 시동을 켰을 때 이렇게 보이지만요, 특히 밤에 만났을 때 도로 주변에는 차량들이 마치 숨 죽일 정도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줬습니다. 쿠페와 같이 역동적인 디자인은 확실히 달라진 신형 소나타의 젊어진 콘셉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뿐만 아니라 측면부도요, 사실 이전 소나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이번 신형 소나타는요,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이 다 바뀐 바로 8세대 신형 소나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리뷰에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풀체인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차량 중에서 처음 보는 캐릭터 라인은요, 굉장히 오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갈 것 같이 역동적인 디자인인데요. 이 캐릭터 라인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실 다른 입체감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른 느낌이죠. 또한 각도를 조금 낮게 아래에서 위로 보면요, 더욱더 도드라지는데 마치 활이 활시위를 떠나가는 것처럼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사이드 미러의 경우도요, 스포츠카처럼 날렵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승하는 동안 사이드 미러에 대한 어떤 화각이나 여러가지 조건들의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고요. 또한 이러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조금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아쉽게 하체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만 창문으로 들어 유입되는 소음 자체는 조금 컸습니다. 아마 그래서 왜 그럴까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1열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속 주행 시 한 100km가 넘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은 예상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요, 머플러가 리얼 머플러가 없죠. 수도꼭지 같은 머플러가 하단부에 숨어져 있는데요. 디자인을 보고 하단 구조를 봤을 때 추후에 출시될 고성능 M 버전에서는요, 지금 보이는 리플렉터 부분들의 리얼 머플러도 삽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쿠페와 같은 디자인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형 소나타는 스포츠 쿠페와 같이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사실 글로벌 스타급 디자이너인 이상혁 센터장과 그리고 돈케볼케가 만나서요, 2천만 원대 차량에
한 2억 정도의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히드램프는요, 후드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자세히 연장되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트 형상의 패턴이 내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덕분에요, 보석처럼 반짝반짝 영롱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히든 라이팅 램프는 시동을 걸기 전까지는요, 그냥 크롬. 일반 뭐, 소나타를 대표하는 예전 모델로 하면 크롬 벨트 라인이라고 그랬었죠. 크롬 몰딩처럼 보이다가 시동을 켜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덕분에 6세대 소나타 YF가 글로벌에서 뭐, 삼저충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국내에서는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하지만 글로벌에서 확실한 인상을 각인시켜준 것처럼 8세대 소나타에서 글로벌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연못구름이 직접요, 이 히든 라이팅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봤거든요. 떼인이 대략 한 2뱀, 그리고 한반 정도 남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특징은 이번 신형 소나타에서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현대차가 실내에도 무드 라이팅을 그렇죠? 무드 라이팅을 적용했단 말이죠. 또한 외부에서도 이렇게 라이팅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또한 기아차의 K7에서도요. 이러한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즉, 라이팅을 적절히 사용해서 어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를 높이든 쪽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느낌의 풀 LED 헤드램프는요, 디자인 관점에서 멋있지만 야근에 시승을 해보니까요, 높은 시인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최신 옵션다운 어떤 편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시승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못구름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연못구름 차량도 HID가 설치되었는데요, 광량면에서 조금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헤드램프는 총 3가지 타입으로 트림에 따라서 제공이 됩니다. 각도를 조금 바꿔서 보면요, 기존 차량과 상당히 다른 느낌의 후드와 연결되는 헤드램프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볼륨감이죠? 앞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듯한 헤드램프를 만났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각도에서 보시게 되면 예전에 뭐 아우디 TT와 같이 볼륨감 풍성한 차량을 볼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 굉장히 폭이 넓다는 점도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연못구름이 애스턴 마틴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알려드렸었죠. 바로 이 크롬 몰딩이 제거된 테두리죠. 다행히도 그 시승장에 있는 기자분들이나 유튜버들께서도 비슷한 뭐 애스턴 마틴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좀 있었고요. 또 마세라티와도 비슷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차량 모두 신형 소나타를 한 10대 정도, 뭐 상황에 따라서 10대 이상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소나타의 디자인은요, 호불호는 분명 있죠. 있지만 뭐 연못구름이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엠블럼 하단에는요, 아마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번호판 밑에는 레이더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호판이 바닥에 있지 않고 올라온 점에서 레이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못구름이 시승장에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타이어의 경우 18인치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피렐리 타이어의 경우 자동차 경주를 대표하는 F1이 채택한 타이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소나타의 어떤 보급형 차량의 차급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격에는 현대 자동차의 의도된 전략이 숨어져 있는데요. 신형 소나타를 출시하면서 과거 소나타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산 차량에도 외산 타이어가 특히 보급형 차량에 장착된다는 점은 앞으로 뭐 기본 타이어라고 해서 뭐 저가형 또는 뭐 템포러리 임시로 사용한 타이어라는 인식 자체를 지금부터라도 뭐 바꿔 놓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루프로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경사 각도를 높이면서요,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벤츠나 아우디 스포츠백 같은 차량에서 볼수 있었던 디자인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엣지 있는 디자인의 어떤 컨비네이션 테일램프에서는요, U자 형태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이건 연못구름이 생각이지만, 마치 경주용 자동차가 레이싱을 돌고 있는 것처럼 트랙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어스폴러 역할을 제공하는 디자인은 디자인적으로도 역동적이지만 유속의 흐름을 돕게 되는데요. 그 테일램프 위쪽을 보게 되면 작은 돌기 핀이죠. 핀들이 바람을 이렇게 그 흐름을 좋게 만들어서요. 뒤에서 와류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후방 카메라의 위치는 엠블럼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완전히 그 모듈화, 그냥 일체감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좋은 것 같고요. 또한 트렁크의 오픈 버튼은요, 이전 U 라이즈에서 선보였던 것처럼요, 감쪽같이요, 엠블럼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히든 엠블럼 버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U 라이즈 때보다도 색상 톤을 더욱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감쪽 같다고 생각합니다. 트렁크를 개폐해 보니 예상보다 커다란 공간이 제공돼요. 쿠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연못구름을 열어보기 전에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소나타와 비교해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트렁크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 때문에 트렁크를 개폐해서 옆에서 이렇게 측면부에서 바라보면요, 굉장히 뾰족한 날카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업을 하더라도 좀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잠시 만지작 만지작하다 항상 연못구름이 준비해 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줄자를 꺼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트렁크의 사이즈를 측정해 봐야겠죠? 2열 등받이부터요. 트렁크 끝까지의 길이는 1170mm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모토쇼나 신차 발표장에서요, 뭐 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시게 된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못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눈인사 꼭 한번 해주십시오. 트렁크의 가로 길이는요, 1480mm로요, 예상했던 것보다 넓은 사이즈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요, 기존 소나타와도 유사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마 폭에서는 비슷한 것 같고요. 깊이에서는 1170mm로 기존보다 조금 더 넓은 것을, 길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트렁크를 개폐하는 방식이 어떤 스프링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쇼버 방식의 경우는 이렇게 그 스프링 방식처럼 하단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에 수납하는 경우 짐과 간섭이 안 일어나거든요. 아쉽게도 이렇게 스프링 판 방식 자체는 저 안쪽에 좀 키가 높은 짐들이 들어가야 되며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한마디로 이런 걸 보면서 소나타에도 쇼버 방식이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소나타에도 쇼버 방식이 적용된다면 그랜저가 너무 섭섭하겠죠. 소나타 차량급을 생각하면 쇼버 방식은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34년 만에 완전히 풀체인지가 단행돼 신형 소나타에 대한 문의가 그동안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 그 영상 리뷰 같은 경우는요, 좀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외부 디자인을 이 정도로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 차량 중에서 세대 변경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디자인이 변화된 차량은 연못구름 생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음 3부에서는요, 실내 디자인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랜저급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실내 디자인이 신형 소나타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3부에서는요, 카카오 음성 기능과 함께 신형 소나타만의 차별성, 미리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뭐 무중력 공간, 우주인 체험,
여러분 안마의자를 타시면 그 밑에 하단부가 조금 붕 떠서 다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드들이 있죠. 신형 소나타에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감성적인 실내 공간으로 변신한 실내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고 카카오 음성 기능이 얼마나 진화하고 똑똑해졌는지, 그리고 신형 소나타만의 차별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간과 구독이 연못구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요, 공간과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